24번째 에피소드 주제입니다. Gap as a stock exchange. Gap은 어떤 증권 거래소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증권 거래소로 서로 기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증권 거래소 기능을 Gap에 넣는 것이 아니라 Gap 자체가 그냥 자동적으로 증권 거래소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Gap 그 자체가 ABC라는 거죠. 지금까지 ABC와 갭은 다른 걸로 했잖아요. ABC는 화폐이고 갭은 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갭 자체도 ABC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갭은 예상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뱅크로 지금 설립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갭 그 자체도 어떤 valuable asset이죠.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 그 가격은 마켓의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죠. 특히 캐피탈 마켓입니다. 증권 주식과 마찬가지잖아요. 어디에 캐피탈 마켓이란 말이 있군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갭의 가치도 자본시장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이것도 하나의 사업체잖아요. 모든 사업체는 그 가치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전 에피소드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어떤 ABC 오너들, ABC 이 밸런스, 잔액을 갭에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설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갭은 그 디파짓 에셋, 주로 피아트 크런시가 되겠죠, 그죠? 를 어떤 스탁이라든가 데트라든가 파생상품, 주식, 채권, 파생상품입니다. 이런 시큐리티에다가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자를 지급할 수가 있죠. 예금자들에게. 그렇죠? 그리고 갭 자신의 주식과 채권. 그죠? 그건 역시도 어떤 거래소에 상장되어진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거래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갭이 상장된다고 한다면, 거래소에 상장된다면 그렇게 되겠죠. 뭐 한국에 거래소일 수도 있고 미국의 뭐 나스닥일 수도 있고 일본이나 상하이의 거래소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갭의 시큐리티는 이렇게 달러 표시에다 플러스를 두 개를 합친 걸로 표시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그죠? 플러스 두 개가 있고 1 있고 요것이 갭의 하나의 주, 갭이 발행하는 주식의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00만 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숫자와 같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갖게 했어요. 그래서 2100만 주를 발행할 것이고 각각의 주의 주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이건 이제 뿌리라고 표현을 해요.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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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매. 뿌리나 열매나 둘 다 발음이 조금 외국 사람이 하기에 좀 힘들어서 지금 어떤 다른 용어를 쓸까 지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혹은 뿌리 혹은 열매가 될 겁니다. 요거는 입이었죠. 달러 표시가 하나가 있는 거 요거는 입입니다. 입 또는 입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 뿌리와 이 뭐예요? 잎은 서로 interchangeable. 뿌리라고 할까요? 열매라고 할까요? 이건 아직까지 결정은 난 건 아니에요. 그냥 열매라고 할게요. 열매와 그리고 잎은 서로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잎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상호, 그리고 갭이 이 둘 간에 열매와 입간의 실시간의 환율에 따라, 환율이 아니죠. 이거는 교환비라고 해야 되겠죠. 교환비에 따라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에 장구가 없는데 열매의 장구가 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 먹었다. 그럼 열매 중에 일부분이 이렇게 바뀌어서 지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걸 통째로 하나의 주식을 통째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만분의 1이나 10만 분의 1로 쪼개가지고 지불하게 되겠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토시라고 하는 단어로 만분의 1인가요? 1000분의 1인가 만분의 1로 나눠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0분의 1 만분의 1로 나눠서 그렇게
열매라고 했던가? 이건 좀 OR 해서 씨앗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 씨앗. 이 셋 중에 하나의 용어를 아마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용어나 지칭하는 용어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입으로 이미 결정이 됐을 듯. 자, 비교를 하자면은 비교를 해서 많이 요거 입이잖아요. 입은 갭의 정권들에 사용되진 않고, 그죠? 다른 어떤 엔티티들의 정권에는 요 뿌리나 요것을 쓰지 않고 입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 있죠. 하나의 주식을 어떤 기저자산으로 하는 ABC를 발행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입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달러 표시가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은 오직 갭의 주식 혹은 갭의 채권에만 한정합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요것들도 입이든 뿌리든 서로 자유롭게 상호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냥 상품이죠. 그죠? ABC잖아요. ABC와 ABC 간의 교환이 되잖아요. 이전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아트 크런시 한국 원화로 표시된 기저자산을 가지고 있는 ABC와 삼성 정권의 주식을 기저자산으로 하고 있는 ABC 간의 교환. 이게 뭐예요? 이게 정권 거래죠. 정권 거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권 거래예요. 그죠? 근데 다른 정권 거래와는 좀 달리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원화자산의 ABC와 삼성전자 주식의 ABC 간의 교환. 요걸 정권 거래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다른 것도 가능해요. 삼성전자 주식 ABC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주식을 기저자산으로 하는 ABC 간의 교환도 가능하죠. 직거래. 이건 역시도 정권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권 거래소는 주로 원화자산과 원화와 특정 기업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간의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ABC에서는 그렇진 않아요. 바로 삼성전자 주식과 LG 디스플레이 ABC 간의 거래가 실시간으로 바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 현금으로 다시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살고 하는 게 기존의 증권 거래소로 한다면 우리 갭 시스템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냥 삼성전자 ABC와 LG 디스플레이 ABC 간의 교환도 가능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삼성전자 주식 ABC와 냉장고를 기저자산으로 하는 ABC 간의 교환도 가능하죠. 교환.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주식이나 채권 등의 정권을 그냥 화폐로 이용하는 거죠. 그죠? 기존의 어떤 우리 원화와 주식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거기 LG 뭐라고 그러냐면 LG 냉장고 가전 대리점에 가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 요만큼 잘라 줄 테니까 냉장고 한 대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주인이 무슨 말인지 눈만 멀뚱멀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ABC는 갭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ABC와 냉장고 간의 교환이 실시간으로 각각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저 장부 가치. 요것의 장부 가치가 있을 거고 ABC 장부 가치가 있고 요 북밸류라고 얘기를 해요. 북밸류가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 ABC 북밸류가 있잖아요. 북밸류. 그래서 북밸류와 북밸류 간의 1대1 매칭에서 바로 교환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이것을 한국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가서 할 수도 있고 일본이나 미국 혹은 태국의 대리점에 있는 LG 냉장고 ABC 간의 교환도 바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은 어떤 국적 화폐 와 그리고 정권 그리고 실물 자산
등의 교환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하다. 여러분들은 이게 복잡하다는 걸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의 상태 내가 왜 집을 사려고 하는데 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이사를 가고 싶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의 시스템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집으로 가려면은 일단 살고 있던 기존의 집을 원화로 교환하고 그런 다음에 이 원화에다가 뭔가 대출을 좀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새 집을 구매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하죠. 그죠? 그런데 AB갭 시스템에서는 그냥 기존 집의 백그라운드, 기존 집의 ABS, ABC죠. ABC와 새 집의 ABC 간의 교환이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발생하죠. 그럼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모자라는 돈, 대출 발생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 에피소드 중에서 ABC는 여러분 중에서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ABC는 마이너스 금액도 발행된다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마이너스 금액도 발행. 그러니까 IP 어드레스의 인터페이스 영역 뒤에 64비트죠. 뒤에 64비트 중에서 첫 비트가 뭐였나요? 금액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표시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대출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신용평가냐는데 신용평가 과정은 또 빌드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은 어떤 가치들 간의 교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치와 가치 간의 교환에 있어서 기존에는 가치 예를 들면은 집, 뭐 땅, 냉장고, 차량 원화, 엔화 이게 것들이 다 가치예요. 노동력도 역시 가치입니다. 그죠? 가치와 가치 간의 교환에 국적화폐와 기존의 금융 시스템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시스템의 개입이 불가피 하고 따라서 일련의 절차가 불가피하고 이 일련의 절차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죠. 이미 익숙하니까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갭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일련의 절차를 다 제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ABC와 갭, ABC와 갭의 경우 가치와 가치의 교환이 실시간이고 다이렉트로 이루어져요. 중간자가 없단 말이에요. 중간 단계, 인터미디어리 스텝이 없단 말이죠. Without intermediary stages or steps.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한국 돈을 마련하고 그 한국 돈에다가 뭐 은행에 가서 대출 심사를 받아서 대출을 받아서 합쳐서 그 돈으로 새로이 구매할 집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뭐 다 잔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이사가는 그런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ABC와 갭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일련의 과정 없이 그냥 기존 집과 새 집 간이 자동 실시간으로 교환이 되고 그 차액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해서 대출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